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실내 아이콘 원플러에서 제작이 되는 벨 오버드라이브를 오늘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 오버드라이브 회로에 영감을 준 페달은 다양한 형태로 오랫동안 주변에 있었지만 대부분 버전에는 하이파이 사운드가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사운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선명도와 베이스의 올바른 믹스를 얻지 못했습니다. 브라이언 원플러는 이 회로에 개인 기능을 추가했으며 부드럽고 크리미한 사운드부터 단단하고 크런치한 사운드까지 모든 고조파를 제어하는 베이스 컨트롤을 추가했습니다. 이 사운드는 내쉬빌에서 선호되는 사운드이며 고품질의 구성 요소와 아름다운 인클로저, 전설적인 사운드를 연출합니다. 게인을 낮게 설정하고 베이스 컨트롤을 높게 설정하면 어떤 클론 회로와도 견줄 수 있는 멋지고 깨끗한 사운드를 얻을 수 있지만 베이스를 낮추고 게인을 끝까지 높이면 궁극의 클린 사운드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컬러 컨트롤 노브는 일반적인 톤 컨트롤과 달리 고음과 저음이 약간 증폭되거나 컷되지만 중음역대의 단단한 사운드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이것은 베이스 컨트롤과 결합하면 원플러의 전설적인 사용 편의성을 갖춘 다양한 톤 쉐이핑 팔레트를 갖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측면에 푸시 스위치를 사용하여 컴프레션 양을 제어하고 추가적인 펀치감을 위해 회로의 클리핑 구조를 손쉽게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네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 드라이브의 저음역들을 조절합니다. 컬러, 고음과 저음을 부스트하거나 컷합니다.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게인, 이펙트의 게인량을 조절합니다. 클리핑 스위치, 회로의 클리핑 구조를 변경을 합니다. 역시나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티미 오버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미니 사이즈로 제작이 된 페달이고요. 요즘 원플러에서 새로 출시되는 페달들이 미니 사이즈로 주로 출시가 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지금 아직 소리는 안 들어봤지만 지금 설명에서 말씀할 그 적혀있듯이 미들은 저기 유지가 되면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약간 좀 현대적인 톤이지 않을까라는 좀 역시 원플러의 전통성답게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 들어보죠.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들이 이 미들 이름이 굉장히 꽉 차 있네요. 굉장히 현대적인 소리가 나죠?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희가 게인을 줄이고요. 베이스를 높여서 네.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반대로 저희가 이 베이스를 낮추고요. 게인을 높여서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그렇습니다. 이 연주자의 피킹 뉘앙스에도 굉장히 잘 반응을 네네. 하고 있고 저희가 평소에 이제 드라이브 페달들을 사용을 할 때 EQ 노브들이나 톤 노브들은 잘 만지지 않는 편이에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바꿀 때마다 굉장히 변화무쌍한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컬러 노브를 포함해서 베이스 노브를 많이 돌리면서 사운드를 들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베이스를 다시 12시로 올리고요. 컬러를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볼게요. 굉장히 컴프레싱 된 사운드입니다.
네, 컬러 노브도 한번 돌려볼까요? 자, 컬러를 돌리고 베이스도 많이 높여서. 제가 이 미니 사이즈 페달을 다루면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다뤄볼수록 멋진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페달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뭐냐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만져보면 정말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주자가 원하는 사운드를 반드시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톤이 굉장히 변화무쌍하죠 지금. 그렇죠. 옆에 있는 스위치를 눌러서 어우 깜짝이야. 와. 이거는 뭐 작은 페달 또 작은 페달인 건데 이렇게 톤이 변화무쌍한 드라이버 페달은 최근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진짜 최근에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 생각 이게 노브가 달랑 네 개에다가 뭐 예를 들면 왜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중간에 모드 변경 뭐 A, B, C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딱이가 두 개씩 달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 1번 1번 뭐 1번에 2번, 1번에 그쵸, 3번, 맞죠. 뭐 2번에 1번, 2번에 3번, 3,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페달들도 있는데 아 이거는 근데 그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일단은 소리는 전반적으로 다 좋거든요. 근데 이거 스윗스팟을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모드별로 딸깍딸깍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맞습니다, 게 맞습니다. 아니라 돌리면서 잡아야 되는 거라서 초보자분들한테는 저기 별로일 수 있는데 아까 글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시빌 사운드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네시빌 쪽이 진짜 프로세션들이 원하는 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굉장히 다양한 매력을 갖춘 페달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미니 사이즈의 페달임에도 불구하고 와 깜짝 놀랐다. 공부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 사운드를 뽑아내야 되는 그런 페달이었다라고 이게 다른 페달들 같으면 단점이겠는데 네.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는 엄청납니다. 굉장히 유니크한 페달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은총 씨 먼저 원플로의 벨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네,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대충 보면 큰 코 다친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냥 얼추 다 12시로 맞췄을 때 톤은 어떻게 보면 좀 평범하다 뭐 그냥 뭐 늘 듣던 소린데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외에 나오는 톤들이 워낙 다양하고 방금 마지막에 제가 쳤던 거 같은 뭐 그냥 스티브 레이번이나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의 톤도 바로 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 다시 리뷰로 돌아가서 그 사운드랑 들어보면 갑자기 갭이 엄청나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페달이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한 줄 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색조의 매력을 가진 드라이브 페달이라고 드리고 싶습니다. 아, 계속해서 시청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컬러 노브와 베이스 노브 그리고 게인 노브를 사용해서 돌려가면서 자신이 만드는 대로 사운드가 또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꾸준한 테스트를 거쳐서 자신의 스윗스팟을 찾아서 연주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9.0 9.0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오늘 마음이 많이 잘 통하네요. 저는 적으면서 왠지 이 점수가 똑같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즘에 나오는 이 미니 사이즈의 페달들 절대 무시할 게 못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한 시간이었고요. 역시나 실내 아이콘 원플러 저력이 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 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